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사 그대로. 자, 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MC 오! 조영구 집사님. 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영구 오빠가 여기 왜 있어? 나도. 아 사실 섭외를 받으면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사실 내가 매일 기쁘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전부터 했는데. 근데 네. 제가 한 게 2003년.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나 거기 언제 한번 나갈래나 했는데 드디어 19년 만에 형님이 진행하시고 19년 만에 섭외 전화가 와서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제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조영구 집사님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MC 조영구. 그렇지. 근데 저분이 집사님이었어? 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저 앞에 보시고 네. 카메라 아무거나 보세요. 네. MC니까 보시고 우리 CTS 가족들을 위해서 인사 좀 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고 있는 모든 CTS 가족 여러분. 아 사실 조영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만큼 신앙이 깊지 않았다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온 것은 그래 조영구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고 늘 기도와 함께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 많은 분들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 잘 됐다고 하지만 주식 망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예 많지. 네 많지. 인생에 네. 고통과 아픔과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니까. 네. 아니, 일단은 저기 더 찔리면 어떻게? 아니 김지선 씨가 다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저희도 다 잘하는데.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러네. 네. 조영구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영구 씨가 탑에 올라가기 전에는 저 잘 알아. 예. 아, 네. 근데 탑 자리에 올라가서는 김지선 씨가 잘 알아. 저도 잘 알죠. 오늘 이제 큰일 났네. 네, 뭐 앞뒤를 다 잘하니까 우리가. 근데 최근에 네. CTS 프로그램 MC를 맡으셨다고요? 아, 뭐 MC라기보다도 그 네. 세계로 금남교 주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네. 영구야 네가 와서 일단 뭐 좀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갔어요. 네. 저는 그냥 주성민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달려갈 정도로 그냥 주성민 목사님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지만 세 명이서 이제 그 집에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늘 주성민 목사님 옆에 있었어요. 그래요? 대형교회가 되는 그 과정까지 늘 함께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아니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고요? 예, 중학교 절친이에요, 절친이거든요. 절친. 그래서 이제 주성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부르면 그냥 뭐 스케줄을 다 이렇게 제껴두고 그 제목이 뭐 달려갑니다. CTS 프로그램. CTS 주담길. 주님 담는 길? 예예예. 예, 예. 네. 주담길. 아 주담길. 네. 이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예. 저희가 또 많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안 보셔도 네. 워낙 잘 나가는 프로니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으니까 네.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이제 신앙 이력서 우리 저 지선 전도사님 준비하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신앙 이력서입니다. 1967년생 조영구 집사님은요 3살 때부터 친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교회로 달려가는 원조 교회 오빠세요. 조영구 집사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기까지 14번이나 방송국 시험에 낙방한 스토리가 유명한데요. 14번? 아, 결국 1994년 2860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S본부 공채 1기 전문 MC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기도셨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셨는데요. 조영구 집사님을 세상에 알린 가장 빛난 프로그램 SBS 한밤의 TV 연애로 무려 21년 동안 리포터 자리를 지키시며 다양한 스타들을 만나셨죠. 이외에도 아침 방송, 예능, 수많은 공개 방송에서 MC와 리포터,
패널로 활약 중이시고요. 하나님께서 CTS까지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잘하시네. 김지성보다 이쪽 김지성이 낫다. 아, 이거 대본 써주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집사님, 저기, 교회 오빠였어? 어, 교회 오빠였어요? 예. 어머어머,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아들 사형제를 다 돌보셨거든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교회를 그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니 예. 거기 새벽 기도 다닌 게 경력상으로 보면 원로 장로님이셔요. 그렇지,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리 영구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늘 그냥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뭐 예.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건 다 교회에서 거의 뭐 생활하기 때문에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할 정도로 그 정도. 예, 할머니가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 있었고요. 그럼 요즘은? 요즘은 뭐 이제 그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를 두고 그쪽 교회만 다니는데 새벽 기도는 1년에 그 40일 철야 그 특별 새벽 기도 무조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거나 뭐 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새벽 기도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네. 새벽형이구나. 예, 새벽형. 새벽에 가면 아무도 없고 좋아서. 예. 근데 그 많은 선물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그 선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주위에 저에게 예.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줬고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이무송 형님 같은 경우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가수 이무송 씨. 영구야 기도해라 뭐 찬양 어디 읽어라 매일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을 때 네네.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네. 물론 지선 씨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은 지선이도 전에 오빠 참아야 된다. 오빠 버텨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오빠 행복하게 줄 거다라고 지선이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김원희는 저를 보더니 원희는 오빠 우리 교회 좀 나와 그래가지고 제 안다는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끝나고 나서 연인들끼리 모여서 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반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혜련이 같은 경우 조혜련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성경 읽는 그 다토방을 만들어서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나 매일 확인하고 왜 안 읽었냐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게을러질만 하면 옆에서 자꾸 저를 이끌어 귀찮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왜냐면 사실은 귀찮죠. 아, 막 그래서 오늘 어디서 어디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읽잖아요. 그러면은 오빠 믿는다 읽어라 라고 하면 제가 새벽 2시도 와가지고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읽어서 네. 그 읽은 다음에 제가 혜련이한테 읽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 조영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서기가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동역자들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네. 아니 만약에 그 공동체 없었어 봐. 조영구 씨 어떻게 됐을 거야? 저는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만날 때마다 뭐 우리 김지선 씨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정민 씨랑 또 이제 같이 여유만만 진행하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 예. 항상 제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니까 네. 그 주변에 그 저를 이끌어준 고마운 선물들 하면은 바로 네 사람들 예, 사람들 네 아니 근데 지금이야 그렇게 그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집보다 교회가 좋을 정도로 뭘 더 기도할 일이 많으셨던 거예요? 사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사형제랑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잠을 자요. 예. 근데 아버지께서 사업이 잘못됐으면 뭔가 빨리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하시고 매일 술만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와서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막 어머니를 또 때리시고 막 밥상도 없고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 사형제는 이따가 팍 밖으로 도망을 가요. 아들만 넷이에요? 예, 아들만 넷.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무작정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왜냐 교회가 집에서 뭐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 무조건 교회를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제발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게 술 좀 안 드시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로 오세요. 빨리 아버지 주무시니까 들어와 자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집에 가 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잠잔 적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뭔가 아버지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고난이네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불쌍했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 다 계세요? 아니 아버지는 일찍 술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 계시고? 예,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셔서 어머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아셔서 그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낙으로 사시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못 만나시고 가신 게 제일 제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셨구나.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려웠잖아요. 네. 학교는 어떻게 다니기 어려웠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학교 다니기가 죽을 만큼 싫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학교를 가기 싫었던 게 뭐냐면 그때 육성예비 같은 그치, 거를 우리가 맞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내야 되는데 육성예비. 그 돈을 아시겠지만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걷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안 낸 사람들 또 앞으로 불러내요. 너 언제까지 낼 거야? 언제까지 낼 거야?라고 하면 예 다음 주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면 선생님이 막 때렸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던 게 준비물. 예, 스케치북도 사갈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머니한테 엄마 스케치북 사게 돈 좀 줘. 돈 달라는 말을 엄마한테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일을 아예 안 하셨고 술만 드셨고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일을 하셔서 그 돈을 벌어서 우리 밥을 먹일 그치. 정도 아버지 술값 될 정도였거든요. 네 아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북을 또 안 사가서 친구가 이렇게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준비물 안 했다고 또 때리는 거야.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학교에 제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만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딱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넷째 아들 셋째. 아들 넷 중에 셋째예요? 예, 셋째. 예. 그 위에 형들도 동생? 형들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큰형은 너무나 또 안 좋은 길로 막 들어서서 막 싸움하고 다니고 뭐 사고 많이 쳤고. 그래서 사춘기 때?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을 때마다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진짜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중학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서 보니까 조용필 씨가 그 당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보통 이제 가수가 되려면 뭐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정말 건반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배우죠. 근데 옆집에 있는 형님께서 영구야 목에서 피가 나오면 가수가 된대요.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 게 뭐 목에서 피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충주에 달천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 밑에 강에 얼음이 콩 얼어붙은데 밑 다리 밑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춥지. 네, 그럼 기둥 바람 안 부는데 이렇게 가서 기대서 거기서 2시간씩 매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그러니까 조용필 씨 노래. 그래서 제가 항상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고 나면 끝 노래 끝나고 갈 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터지고 있는 거야. 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 피가 안 나면 그 다음날 바람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가. 침을 뱉는다. 아니 들어. 특별히 왜냐면 피가 나면 가수가 된다니까 진짜 나 모자란 놈. 아니 근데 연구네. 그래 저 좀 연구였네. 네. 근데 이게 근데 피 나요? 났어? 한 열흘 정도 다니니까 죽기 싫을 정도로 가기 싫은 거야. 어디? 피는 안 나오고 피는 추우니까. 안 나오지. 피는 나와야 된다는데 피는 안 나오지. 날은 춥지. 목은 점점 이제 성대 잘못됐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럴 국악 득음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럴 때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기 싫다. 그러면 교회를 그냥 저도 모르게 가서 진짜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도 보면 저도 모르게 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참 그럼 갔다 또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냥 집에서 가까우니까 기도가 중학교 때부터는 생활화가 됐었거든요. 네, 생활화가 됐었고. 25일을 노래했어. 25일째. 네. 딱 노래 부르고 침을 딱 뱉었는데 피가 나오는 거야. 어머. 나 이걸 보고 막 우엉우엉 울었잖아. 왜냐면 여기 다시 이제 안 와도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니 진짜 피해? 이게 득음을 한 게 아니라 성대가 다 추운데 하도 추운 데서 막 해가지고 망가진 거지. 망가져가지고 이게 결절이지 뭐 결절. 결전 3일 동안을 거의 사경을 헤맸었어요. 어머. 그러면 염증이 심해서. 예. 아니 그런데 노래는 참 잘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아니 근데 그 조용필 씨를 그 노래를 정녕 부르면서 그대는 나의 사랑을 그래요. 그러니까 정국노래자 우수상 뭐, 그렇게 그걸 연습하다가 보니까 이게 거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조용필 이미테이션 경연대회 나서 1등도 했었고요. 주병진 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조용필 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는데 제가 거기 또 게스트 나가고 그럴 정도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조용필 씨 노래를 그때 2시간씩 25일을 매일 부른 데다가 계속 불러가지고 똑같이 했거든요. 성대결절 두 번 와가지고 지금 안 똑같죠?
그래서 제가 저 방송국 들어오기 전에 조용필 씨랑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면은 아~ 전국 노래자랑 제가 알기로는 충주 편. 예. 그죠? 고향이 거기. 아, 저 청주 무심천 편. 무심천. 청주요? 예. 왜냐면 그 다리 밑이 그 무심천. 아니, 왜냐면 이제 그때 충북대학 다닐 때 나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남한강 가요제, 쌍곡 가요제, 하양동 가요제, 무심천 가요제, 뭐 그다음에 철주 가요제, 수암부 온천 가요제, 가요제라 가요제는 다 나가서 상을 다 휩쓸었어요. 조용필 씨 노래로. 모나리자 이 노래 하나로. 아~ 지금 이런 게 없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모나리자. 저기서도 못 나. 저기 저 죄송해요. 찬양은 아니지만 그거 잠깐만 궁금하니까 못 나리자 좀. 예.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뭘 테이프를 빨리 돌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왜냐면, 빨리? 반응이 안 돌면 반응이. 딴데 가면 반응이 좋은데 역시 CTS라 이런 찬 노래 부르니까. 아니 저거 어떻게 상을 받지? 아니 예전에 사실은. 조용구 씨가 지금 이제 목이 많이 상했지만 예전에 정말 똑같았어요. 아니, 저 얼굴이 똑같으셨어요. 네, 얼굴이 똑같으셔요. 얼굴이 똑같죠. 네. 아니, 저 음악 전문가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이 피를 토할 만했다. 그래? 지금 발성도 안 되고 다 앉아가지고. 여보세요. 코에다 걸어서 하는데 지금 이게 비음과 저기 어? 저기 뭐야 이쪽 두성을 써가지고 하는 노래이게요. 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데 지금 가수죠? 예, 지금 5집까지 냈어요. 트로트 음반도 내시고. 5집이나 냈어요? 이야. 근데 어떤 음악 아세요? 아니 언제 그렇게 됐냐? 이게 저도 나는 근데 기억나는 곡이 없어? 뭐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네, 네. 아니 나한테 갑자기 야 그러는 줄 알았네. 네. 자 근데 트로트 음반 냈고 저기 14번 시험을 떨어졌어요 방송국은. 네, 네. 고난이 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수가 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그게.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SBS 제가 아나운서 시험 봤어요. 근데 운 좋게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김병찬 아나운서 찾아가면서 네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병찬 아나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뭐 SBS, MBC, KBS 개그맨 시험, 탤런트 시험도 봤고요. 다 앞에서 14번을 떨어지고. 14번을 떨어지고 이제 15번 만에 이제 SBS 전문실 들어온 거죠. 그러시구나.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 행복 찾기 그때. 14번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포기하고 그럼,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 계속 도전했던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 저는 하도 시험이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정말 뜻이 아닌 거. 학벌도 좋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주성민 목사님 그때 이제 독서실에 이제 총무 있을 때였어요. 떨어질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성민 목사님. 예, 주성민 목사님한테 아휴, 나는 이 길이 아닌 것보다 난 백도 없고 그러면 항상 주성민 목사님이 임마, 너 든든한 백 있잖아. 하나님이라는 백인데 뭐 걱정이야? 뭐가 겁나?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절친인 주성민 목사님이. 너 하나님이 너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데 뭐가 겁이 나? 걱정돼. 무조건 해봐, 무조건 해봐.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벌써 영과 교회로 와라. 아, 그러니까 정말 든든하다. 그런 예.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네네. 정말 우리 백만 군사 뒤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더 큰 힘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앞에 계시면 친구 사이기 때문에 하기가 쑥스럽지. 네,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기가 네. 힘드시니까 오늘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주성민 목사님께 영상 편지 한번 예, 띄워보시죠. 학교 다닐 때는 뭐 제가 힘이 좋고 그래서 제 아주 밑이었거든요. 그런 건 확인 안 돼. 진짜 제 밑이었어요. 에이. 근데 저는요 지금 꼭 정말 존댓말을 꼭 합니다. 목사님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조용구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성민 목사님이 부르시면 스케줄이 있는데도 과감하게 스케줄 정리해서 가시지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니 저 지선 전도사님 네.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아, 진짜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네.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정말. 사이 됩시다. 쌍지선이 네. 우리가 그런 사이 좋아요. 됩시다. 좋아요. 여기 해봐요. 좋아요. 손 좀 줘봐요. 좋아요. 손 좀 줘봐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런 사이 됩시다. 주성민 목사님이 또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게 개척교회를 좀 많이 저보고 좀 아, 돌보네요. 예, 가서 예. 어디 가서 뭐 간증을 하라고 하면 아. 내가 간증할 자격이 안 된다. 영구야 너가 찬양만 해도 아 근데 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전도를 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네가 큰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척교회를 많이 보내가지고 간증을 한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무조건 그게 복 받는 거네. 예. 그래서 제가 조용구 씨는 그게 받는 거네. 아니 정말 주성민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의 정말 또 할머니의 기도가 또 땅에 떨어지지 않으셨을 텐데 286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전문 MC가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 잘 나갈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 어렵지. 정말 그때 어떻게 믿음을 뭐 안 지키셨으면 안 지켰다 솔직히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네. 그 살면서 세상께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사실 아시잖아요. 네. 이상하게 또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또 노는 붙죠. 사람들이 붙는데 그분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시련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진짜 그냥 누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했다? 네네. 소스를 주죠. 근데 처음에 돈을 버는 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벌면서 진짜 거기다 모든 재산을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5억 정도를 날리면서 진짜 막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좀 원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주식이 잘못되고 나서 이게 시련이 또 같이 오거든요. 연예계 X파일을 조용구 씨가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엑스파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뭔가 안 좋은 일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안 좋은 상에 계속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한밤에 TV 연예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연예계 이쪽에 소식통이 되면서 엑스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획사에서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이런 떠드는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 모델을 선정할 때 조심하세요. 모델을 잘못 선정하면 기업 이미지가 그럼. 실추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기획사에서 만드는 자료인데 근데 저랑 몇 명이서 이렇게 가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저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왜냐면 안 하시죠. 제가 연예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사람인데 떠도는 지금이야 찌라시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은 그때 당시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 떠도는 얘기들을 모으는 어떤 그게 X파일인데 그게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맨 위에 조영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잘 나가는 기자들에서 10명이 있는데 조영구 주도하에 이 X파일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이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방송을 9개 정도 하고 계셨는데 네. 연예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영구를 출연시키면 모든 연예인들 방송을 출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조영구를 일단 내려라. 아무 죄도 없는 제가 한밤에 TV 연예를 내려오면서 9개 프로그램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내 죽음으로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인터뷰했던 CD도 있었고요. 그때 아, 너무 왜냐면 그리고 그 정도 밖에를 못 나갔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든 언론들이 조영구가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니까 네가 연예인 어떻게 칼을 꼽을 수 있냐? 네가 연예인 때문에 먹고 산다면 어떻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냐? 막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밖에도 못 나갔는데 그래서 그때 결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 어머니는 와서 매일 울죠. 매일 울지 밖에는 못 나가지. 근데 주성민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영구야 빨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사실 이제 주성민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영구야 조금 기도해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한테도 영구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데 진짜 보름 만에 바로 프로그램 섭외가 오기 시작했더니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더 열심히 정말 일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윤상희 집사님께서 저보고 저기 연세중앙 침례교회 가서 찬양 좀 해달라고 윤석전 그래. 목사님 예, 윤석전 목사님 찬양을 해달라고 예예 왜냐면 이제 제가 가수 그러니까 네네네 당신만 나를 인정 안 하지 다른 데 가면 다 노래 잘한다래요 선입견을 지우세요 네네. 형님도 선입견을 지우셔야 됩니다 조용군 노래를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노래를 들으니까 항상 못한다 하지만 우리 저 김지선 집사님 노래 잘해 못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냥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윤상의 집사님께서
영구 씨, 그 내가 옷 한 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찬양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쓰리쓰리라는 팀을 만들어 막 활동할 때였거든요. 아, 네네, 알죠, 저도. 그래서 이병철 씨랑 같이 네. 그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막 계단에 좀 축구하면서 아, 연세중앙침대교 얼마나 큰지 교회가 네. 오, 정말 이렇게 큰 교회 처음 봤어요. 아니 거기서 세상 노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노래 했어요. 그래요? 네, 세상 노래를 왜냐면 저 가사를 바꿨어요. 개사에서. 아, 개사에서. 나에게 당신, 나에게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으로 바꾸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개사를 조금 해가지고 했거든요. 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간증을 사이사이 넣고. 김석준 예.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인기가 있었던 제가 아닌데 그 교회는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 성도들 앞에서 칭찬을 너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구가 여기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반씩 걸려서 멀었구나. 예, 그 네. 교회를 찾아가서 늘 했는데 목사님 워낙 예뻐해 주시니까 예, 더 열심히 회복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아팠던 마음, 다쳤던 마음, 누구라도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예.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니까 예. 아,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지금 우리 조영구 집사님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주위에 인복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 복이 많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종들이 또 이렇게 항상 이끌어 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조영구 씨는 이게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네. 도망갈 만하면 떨어뜨려주시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러니까. 조용구 씨를 딱 가둬놓고서 요 바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딱 채워주시고 아, 예, 그걸 채워. 아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영구가 요즘 내가 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제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어떤 힘들었던 얘기를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그래 나도 내가 왜 몰랐지? 그러니까 늘 세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한다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예, 예. 참 신기해 잊어버리고 우린 잊어버려. 하나님은 절대 안 잊지. 그렇죠. 네. 네. 근데 안 잊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거에 의존해서 도와달라는 게 되고 그렇게 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얘기라고 여기 돼 있어요. 11살 연하의 미모 아내와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네. 0.3% 아내들은 똑똑한 영재 아들. 맞죠. 맞아요. 예. 예. 이거 방송에서 다 들어가는 영재 밟았던 지선 씨가 또. 자, 근데 네. 결혼 초기에 지금은 괜찮지만 다 회복됐지만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 정말 그 환경과 제가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왜요? 일단 저는 늘 정리정돈 잘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가난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하는 게 아껴야 되고 목적이고 예, 예. 이해돼요. 그리고 뭔가 필요 없는 건 좀 덜 사야 되고 그렇지. 근데 우리 아내는 돈만 있으면 쓰고 싶어서 좀 부유하게 자란다. 예, 워낙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잘 안 맞고 그리고 저는 돈이 있어도 일부러 아내한테 저게 정말 정해진 돈 이해 안 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다툼이 있었고 이상하게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싸움밖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이게 신앙을 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아내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 예, 아내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너무 아내랑 많이 싸우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때 당시 보면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오빠랑 결혼했으니까 언니잖아요. 환경이 다 오빠는 물건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될 수밖에 없지. 물건을 갖고 살았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언니는 솔직히 본인은 이게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 내가 벌었던 돈 여유롭게 쓴
참는 그런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빠 지금 지선 씨 이야기하는 게 말로는 알아듣는데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내 생활이나 맞아. 마주쳤을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싸우는데 우리 아들이 이유 없이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는데도 그 원인을 몰라요. 0.3% 5살짜리 아들이 그냥 정호를 이렇게 정호야 왜 이렇게 힘들어? 너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좋겠어? 그랬더니 안 싸웠으면 좋겠어.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알아. 그냥 말싸움을 하고 말 안 하고 이런 것도 애가 늘 다 느끼는 거지. 들면서.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집에. 알지네 몰라 애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이 오죽 5살짜리가 뭘 알아?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는 왜냐면 제가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아는 척하네 왜 아는 척하네? 뭐 왜 안 치워? 이거 왜 옷을 왜 여자나?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말이 좋게 나가지가 않죠. 잔소리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새벽기도를 갔어요. 가서 이제 새벽기도 회복이네 그죠? 예. 가서 무작정 한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 영구야. 내가 그래서 네 안에 보낸 이유가 뭔데? 이런 생각 너 자꾸 너 나를 멀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봐. 네가 아내한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기도 탁 하고 오면서 그래 내가 잘하자 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절대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잘해라 그랬지 문을 열고 쑥 들어가요 그럼 아내가 아직 밥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유치원을 보내려면 이 아내가 준비해야 되거든 방 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아내가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내가 그때 왜 아직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벌써 짜증을 냈는데 여보 일어나야죠 예 여보 일어나 이제 난 진짜 잘하려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럼 아내가 알았어 여보 일어나면 되는데 그래서 짜증을 하네. 근데 나도 우리 이런 식으로 났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셨구나. 반복이 되면서 근데 늘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구야 아내가 네가 눈으로 보기 싫은 거 네가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자꾸 제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는 척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내가 들어오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나면 네가 먼저 아는 척하면 안 돼? 이런 그렇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아는 척은 분하잖아요. 돈도 좀 벌어오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오고 아내는 집에서 그냥 뭐 아들도 있고 그런데 남편도 여보 왔어요? 이 얘기가 뭐 힘들어요? 그러면 영구야 네가 먼저 와서 아는 척 해봐. 그럼 이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아는 척 안 해도 아는 화가 나 있으니까 애랑 둘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힘들어요. 내가 여보 나왔어 나 왔다고 그러면 딱 쳐다봐. 그래 여보 저기 뭐 먹고 싶은 힘들었지? 거 없어? 근데 정호 우리 아들 정호야 아빠 왔어. 내가 먼저 다가서기 시작했고 그 집에 설거지했으면 그게 몇 년 걸렸어요? 그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됐다 싶으면 그리고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20일 동안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우리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21일째 되면 또 내가 확 나도 모르게 말이 혼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너 얼마나 가나 봤다 그래 아이고 새벽기도 나갔더니 뭘 그러면 순간 에이씨 그러니까 이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러면 집사님 그 이제 집사님이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아내는 천주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아내도 기독교로 이제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화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아들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탁 응답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우가 시험을 보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봐.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정우를 학교 데려다주고 13시간 계속 기도해요. 엄마가? 네 계속 기도해. 그리고 나서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본인이 느끼니까 모든 일 있을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늘 집에서 기도하고 정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찬양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네가 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휴, 하나님 제 꼴보기 싫어요. 막 그러는데 제 아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 아니야 네가 먼저 변해. 맞아요. 이럴 때 딱 그러니까 만든 찬양이 뭐가 제 있을까? 제 찬양 중에서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감사는 우리가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그렇죠. 그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은혜 아닌가. 그렇지. 아까 처음에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이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 네. 아, 정말. 아마.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조용구 집사님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아예인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 나한테 이 남자를 주셨을까? 이 여자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건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우리 불편해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 네. 우리 자, 그러면은 조용구 집사님께서 가장 사모하는 찬양 뭐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성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주성민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늘 주성민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게 뭐냐면 같이 함께 하면은 교회 가면 사모님이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네. 대우받고 네, 사랑으로 또 감싸주시고 주성민 목사님도 잘 보이면 또 이렇게 도시락 반찬도 이렇게 좋은 걸 그렇지. 이렇게 나눠주고 목성 예배 못 냈던 예, 예. 그래서 늘 목사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짝처럼 다녔어요. 항상 학교 갈 때 올 때 우리가 늘 같이 다니면서 늘 실로함을 목이 터지도록 불렀어요. 실로함. 예. 그 찬양을 예. 목이 터지도록 야,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듣네요. 우리가 실로함. 예. 야 이거 실로함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야 실로함. 예, 그래서 네. 이 찬양을 부르면 네. 정말 옛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면은 저를 이겨내주고 우리는 웬만하면 가만히 있자고 중2 때로 돌아가보죠. 네. 네. 저기 가수가 부르는 거니까 나 말을 많이 하고 하면 또 노래가 안 되니까 같이 찬양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예. 해볼까요? 자, 우리 네. 지선 전도사님 실로함. 네. 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다 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한 번 더 오 주여 아니 진짜 부흥회 같네요. 집사님 저기 이 실로암 그러면은 네. 아유. 육군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 육군 훈련소 네. 논산. 네.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 거기가 4천석이라 그러죠.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모두 함께 하나가 됐어요. 저희 CBMC에서 그 같이들 이렇게 지어드렸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신병 훈련 끝나고 예배드리고 실로암 하듯 그 모습. 예, 예. 그 유튜브가에 많은 있어요. 그. 아, 딱 그거네. 저는 늘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목이 터지도록 불러요. 제가 이렇게 지금 부르고 나면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은혜받은. 네. 저기 전도사님 네. 우리 음정 박자 다 좀 틀렸죠? 완벽합니다. 네, 완벽해요. 주님 안에서는 완벽해요. 여기는 점수 안 매겨요. 형님만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근데 네. 은혜로 하지요. 네. 네. 아니 근데 찬양하시는데 그 순수함이 너무 느껴지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와, 하나님이 네. 참 예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찬양할 때도 이 순수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아직도 중2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우리 조용호 집사님 제 동생 같은 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방송 저는 이제 CTS로 하면서부터 세상 네.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렸을 때 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자네를 데리고 제 손을 잡고 새벽에 절 네 군데를 다녔죠. 어?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네. 저런이 복이 있지. 아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조용구 씨도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셨던 네, 분인데 네. 행사가 정말 많으셨잖아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행사가 제일 많았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예. 살쪘잖아요. 저. 행사도 그렇고 방송도 야외로 가시는 네. 예, 방송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활하고 계세요? 공개 방송 진행을 제가 6개 프로그램을 MC를 맡았어요. 예. MBC 뭐 가요 베스트부터 뭐 뮤직 파워 뭐 모든 프로그램들을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접고 또 방송도 뭐 제가 야외에서 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 많던 일들이 줄어버리니까 행사도 없고 1년 365일 중에 거의 매일 일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정말 축복받고 감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걸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주는 게 감사하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아내에게 자꾸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들게 하냐면 저는 매일마다 설교를 들어요. 어떻게 설교를 드냐면 예, 예. 강아지를 아내가 이제 사왔는데 강아지 산책을 한 시간씩 시키면서 그냥 하는 게 이어폰 보고 늘 설교 말씀을 하나를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서 매일 들어요. 근데 설교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매일 듣다 보니까 내 생활이나 내 생각을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네. 성령의 샤워.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무조건 저렇게 해서 아, 이 샤워. 저기 설교 듣고 나면은 너무 행복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내가 빨래를 안 해 놓고 싸 놓은 거 있으면 제가 다 세탁기 다 돌려. 다 돌려. 이제 철났네. 네. 다 돌리고 그리고 빨래 또 다 개가지고 다 차곡차곡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분리수거 다 해서 갖다 버리고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오겠다. 조영구 철났다. 아 진짜. 그리고 청소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빠가 도와줘서 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는 아내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했었거든요. 예, 예, 예. 너는 왜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넌 어떻게 나한테 오빠 고생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밥도 안 차려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밥해서 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썰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고맙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내가 하긴 나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래. 다 바뀌어. 그러니까 아니. 늘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고맙대요. 아내가 사랑한대요 나한테. 조용구 집사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당연한 건데. 예. 조용구 집사님. 요새 나누고 계시는군요. 집사님. 네. 코로나가 왜 왔나 했다. 네. 아니 코로나를 부르신 분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이 양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정말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게 내가 감사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에는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내가 왜 밖에서 돈까지 벌어오면서 일을 해야 돼?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빨리 충청도 양반 집을 빨리 내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서 혼자 살든지 막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1년 360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집에 오면 지저분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늘 짜증이 있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저기요. 조영구 집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TS에서 프로그램도 이제 이번에 맡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 확장하는 데 쓰이고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진짜 제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전 국민 다 아니 더 이상 하는데. 어떻게 해? 예를 들면은 해외로요? 개척교회를 갔을 때 조영구가 온다라고 이렇게 프랭카드가 조영구 우리 교회 와? 하면서 그 동네 분들이 전부 다 나를 보기 위해서 올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부흥시키고 전도시키고 예. 싶은 게 제가 진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첫 번째 기도 좀 예, 제가 정말 개척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많이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전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아멘. 네, 네. 진짜. 우리 저 전도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지금 기도 제목 딱 듣고 아 진짜 처음 네 처음 뵙죠. 그 할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새벽 예배 가셨던 그것을 정말 시골 교회나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 교회 가서 전하면 그 할머니들이 생겨나겠다. 그래. 손자들을 손잡고 교회 간 할머니들이 생겨나겠다. 그래. 아 정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그 말씀이 딱 하나가 떠올랐는데 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복이 있어서 찬송을 한대요. 아멘. 그분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찬송이 늘 머물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그 삶의 요소 요소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최성기 우리 정말 형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많은 그 신앙인들이 여기 나오고 싶어요. 좀 나오세요. 우리 문 활짝 열려 있어요. 네. 진짜 내, 우리는 대문도 없어. 내가 아무나 들어와도 돼. 19년 만에 나왔다가 딱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 예수님을 더 증거하시면 되지. 그래요. 네. 네. 아니 조용구 오빠를 제가 항상 그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볼 때마다 정말 어떤 날은 정말 얼굴이 아유 저래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다가 요새 보면은 점점 밝아지는 모습. 이게 가정이 평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코로나 혜택 본 사람은 이 사람한테 네. 눈도 수술했는데 더 잘 보이고 또 네. 하나님을 더 이렇게 잘 보여.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조영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근데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뭘 모르고 기도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잖아, 성인이 되면.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조용구, 어린 조용구가 그 아버지의 핍박,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정 때문에 교회 가서 했던 기도, 네.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정말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조용구 씨. 예. 그런데 그에게 또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잘된 뒤에도 시련은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도 제목에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개척교회 다니면서 네. 간증하고 싶다.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내가 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거든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